이거 클럽인가? 복숭아 탄산 음료 지금 탄 건데 완전 조금 남은 거 같아. 완전 찐간다라거든. 먹으면 내 말은 맛있어요. 내 술 든 건가? 안 든 거죠? 음료죠? 그냥 약간 씁쓸한 맛이 설마 우유에 꿀을 탔어요. 따라 꿀을 좀 탔더니 너무 많이 탔나? 좀 달아요. 원래 새벽 2시에 잤는데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자가지고 1시죠. 지금은 12시 53분. 1시거든요. 얼음 찍어놓으니까 약간 복숭아 조금 섞여있고 꿀잉 두유 이거 먹으면 1시 정도 됐을 텐데 자야겠어요. 아니면 물도 좀 더 먹고.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얼음이네. 괜찮겠다고. 더럽지 않아. 괜찮아. 나름 괜찮아. 지금 다 먹게 좀 그러니까 통에 넣어놓고 내 가서 회사에서 먹어야겠어. 얼음 어차피 녹으면 또 넣으면서 지금 조금 다니까 이게 얼음이 녹으면 물이 차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덜 단 상태로 내 회사에서 얼음 타먹으면 되니까 가져가서 먹어야겠어. 졸리다. 피부 하얀 거 검은 거 좀 섞었어요. 이 맛이 어떨지 몰라요. 퍽퍽퍽 되고 담백한 맛, 고소한 맛, 하얀색, 검은색 둘 다 섞어가지고 무슨 맛 날지 모르겠는데 먹어볼까요? 딱 좋아요. 꿀, 담백한 맛, 고소한 맛 또 섞어서 먹으면 얼음 쪽에 먹으면 짠 신맛. 그래서 맛있는 두유 완성. 점심에 맛있게 먹어야지. 커피 우유 같아. 두유 좋아요. 두유 좋아요. 내가 저 상태로 뭐 할라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짠짠. 그리고 방에서 귀엽죠. 안 쓰는 인형. 그리고 장난감 갖고 놀라고 가져왔어. 이건 제 장난감입니다. 이제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재밌어 보여서 갖고 왔어. 갖고 놀 거예요. 뺐다겼다 하면서 귀가 뚫어놓다 뚫어놨다면서 재밌게 먹죠? 또 나름 맛있게 생겼어요. 짱이죠? 귀엽죠? 햄버거 좋아하는 저로서 로봇인 장난감이에요. 좋아해요. 귀여워. 깜찍해. 생각해보니까 박스 버티려고 말았는데 이 큰 박스 이게 자꾸 길고 짧아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지지질 이렇게 막 흘러내려갔잖아요. 근데 상자 작은 거 이렇게 두니까 안 내려가고 좋거든요. 근데 이 상자 써야겠어. 이게 더 보관하면 적합한데? 이 기다란 겁니다. 바구니 잘 두 개 다 들어가요. 좋아 오히려. 나는 오히려 좋아. 그래도 좀 고정시켜놔야겠다. 흡자제라도 발라야지. 자꾸 떨어져. 어쨌든
딱정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가져온 이 아이는 제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이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직 오래가 아직도 있어. 너무 귀엽죠? 언니 원터치 주고 가나 위에 어차피 지금 안 쓰니까 장난감 부담마스 짱구 그다음에 안쓰는 곰인형 바구니 장식용 그리고 여기 아까 안 보였던 푸는 안 보여주잖아요. 엉망진창 이 푸는 여기다가 예 워터검 딱인데요? 좋아. 그리고 박스 위에 톱박스 톱박스 여기에도 안 쓰는 머그컵들도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컵 한 번씩 다 쓰게 편하게 좋네요. 적재함으로서 딱 좋아. 나쁘지 않은데 저희가 그릇같은 거 넣어놓을까 차라리? 그래도 편할 수도? 바구니에 보관했던 거 바꿔놔서 그냥 여기다 옮겨놨다. 짱! 조금 아슬아슬하긴 한데 이걸 넣긴 너무 좁아. 이렇게 큰 박스 그다음 큰 종이 박스 여기 상자 아니 보관함 있던 거 다 넣고 얘는 버릴 거 얘도 솜 넣어놓은 거라 쓰면 버릴 거라 이거 다 이거 두 개만 채우면 깔끔해져요. 그리고 정리 웬만한 거는 일단은 완료. 랩핑 제도 안에 그니 코팅 해놓은 것도 뭔가 아 조그만한 코팅도 다 여기다 넣어놨어. 약간 상자가 조금 아니 종이가 약간 거슬리는데 나중에 치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밤이라 어둡고 졸려서 그만 치우려고요. 너무 힘들어. 신내와도 무지개 해줍시다. 사이다랑 멜로네이터 물차 얼음보조 원래 뽀로로 느낌으로 물병 장식해서 만들었던 차겸이가 하얀 천에 허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머리끈 끼웠더니 목걸이처럼 잘 어울려 귀여워서 한층 더 귀여워졌어. 꾸며주니까 좋네요. 저는 세상에 밝은 고민이라 효과 1도 비우더니 아침 이젠 눈이네. 잘 안 보이잖아. 큰일이다.
추워서 잘 안 보이니까. 색추하고. 어두워도 괜찮아. 김피에. 오늘 김밥. 심부름 갑니다. 눈썹이 좀 짙어 보이죠? 어두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김밥 심부름. 춥고 눈 오고 피곤해 죽겠는데. 눈 많이 오지 물어보더니 심부름 시킬 거면 왜 물어본 거야? 많이 오는 이지를. 어휴 정말 귀찮아 피곤해. 와 떡볶이 튀김 고등 끝나. 근데 추워도 끝났어. 깜짝이야 나 모르는 줄 다리를. 어디 김밥집은 좀 멀리 있는데 멀리 가야 되나? 김밥집이 또 용우동? 아 거기는 없는데 김밥이. 뭔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김밥을 안 팔 텐데. 아 추웠을 텐데는 김밥이야. 받았어 여기 김밥집인데. 김밥 전문점인데 받았어. 너무 아쉽다. 멀리까지 가야 돼요. 추웠을 텐데. 주머니에 손 넣고 갔지. 위험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추운 걸. 아 이렇게 배고파. 빨리 밥 먹고 싶다. 여기는 김밥 나라, 여기는 김밥 천국. 나라로 가봅시다. 상상해 나라로 스며. 이쪽으로 쭉 가도 저희 집이거든요. 되게 좀 작은 가게들 잘할 것 같아. 김밥 천국 너무 많이 먹어. 식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 너무 멀리 왔어. 엄청 멀리 왔어. 김밥 하나 사는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 까지 가려면 꽤 멀었어요. 라면도 갔다. 솔직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양심상 하나 더 살 수도 있지.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김밥집 사고 우리 집이 많이 머네. 아 힘들다. 집에 오면 뻑뻑했는데요. 밥도 안 먹었었는데 아무것도 있고 떡볶이, 튀김까지 간치인 수동차 먹고 금방 잘 것 같아. 다 식었으면 냄비에 데워 먹어야겠다. 아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힘든데. 이쁘다. 나름 귀여워. 저희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오토바이를 느리게 타시네. 힘들어. 안경점에 빛나는 안경. 홀로그램. 아 이게 네온사인인데 홀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맘마 비슷한 건가? 모르겠다. 햄버거 먹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따뜻한 떡볶이도 나올 수도. 처음에 떡볶이 시켰다가 조금 후회했거든요. 아 그냥 햄버거 시킬 걸 그랬는데 식과. 생각해보니까 따뜻한 게 지금 추워서 그냥 떡볶이가 낫겠다. 하게 잘한 것 같아. 후회 안 하는 게 낫지. 귀여워 짱기. 집입니다. 집에 가면 잘 걸려. 아 이제 먹고 자야지. 피곤해요 벌써부터. 라면은 계란 넣고 먹고 싶어. 삶은 계란 해먹어. 맛있겠다. 배고파.
곧 집이다. 예. 아, 좀 멀어. 근데 힘들어. 20분 내내 이렇게 걸은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또 통사고 기증이 있어가지고 오래오래면 다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에 걸으면 너무 아픈데. 날씨 추운 비 오는 날 무릎시려 급하신가 보다. 그래서 막 뛰어가시고. 아, 눈물 알갱이 엄청 커요. 장갑을 안 뜯더니 손이 엄청 시려웠는데 끼니까 좀 낫네요. 별로 덜 추워. 눈 쌓인 거봐. 눈 추워. 이래도 눈이 좋으냐? 힘들어.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지겠군요.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이야. 오늘 개고생. 너무 힘들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 살기 너무 힘들어요. 오늘 또 집에 다 왔다. 예. 버튼 집 거의 안 하고 집에 오기 한 번은. 예, 개 힘들어. 개 힘들어. 개 힘들어. 개 이런 거 말하면 안 좋대. 개 힘들어. 야호. 전봉기 없는 면 소면 성공하다니 드디어 내 인생이 면 실패하네. 실패. 어디가서 눈물 좀 들었겠다. 도시에 갔다 나갔다 와서 도시락까지 쌌는데 눈물이 더 쉬고 있어. 세상에. 그래서 재워먹을거야. 어묵부터 먹어야지. 어묵 떡볶이 튀김 정도 먹을거야. 지금 효성찬 점심으로 짜고 또 먹어야. 간장도 넣고 그 얘기. 포장마차는 간장 주실 때 넣어서 먹거든요. 완전 맛있어. 간장 타서 거의 다 먹었는데 배고팠나봐요. 많이 시켰는데 많이 먹었네. 한 네다섯 개 시켰나? 맛있어 근데. 우대만 먹어도 배가 안 타나. 국물도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추운 날에 바로 끓여 먹는 맛. 제 맛 최고. 언제죠? 맛있다. 아. 맛있어. 좀 더러울려나? 아, 썩었어. 귀여워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음식 좋아요. 돈도 없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남았고, 떡볶이가 조금 덜 차가워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 따뜻해. 이 정도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냄비를 덜어가면서 뭐가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제가 따끈따끈하게 먹고 싶으니까 그냥 데워서 먹을게요. 보면 오징어 튀김은 넣은 것 같은데 피자 튀김은 뭐 잘못 알고 갖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급하게 담는다고 오징어 말고 이거 깜빡 잘못 탈각하고 피자를 계속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피자가 두 개나 됐어요. 피자 튀김이라고 하거든요. 피자 만두 튀김이라고. 만두 튀김이 두 개나 돼요. 그래서 햇볶이도 좀 다시 데우고 자랑해요. 약간 떡이겠더라고요. 식으면서 안전장치 내려가서 좀 불이 꺼졌죠? 좀 더 익혀온 것 같으니까 좀 익으면 먹어. 이렇게 고기를 생각하고 연기 나가는 거 보고 싶어. 맛있겠다. 떡이 약간 탄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날라볼 때는 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해서 먹어볼게. 떡볶이 1인분 양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는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맛있게 냠냠. 역시 이 맛이지. 그냥 국물 맛인데도 맛있어. 어머, 국물맛 아이가. 그래, 들어와. 안대로. 꺼졌어. 바닥이 탈까봐서. 꺼졌나봐요. 물이 조금 보일까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사라져서 안 돼. 먹어볼게요. 아, 익었나?
따뜻하게 뜨겁게 연기 뽑고. 잘 익었어. 먹다 보면 좀 끓일 거라 먹으면서 끓으면 되겠다. 맛있어. 최고야, 최고. 짱이야, 짱. 역시 겨울 간식 가래. 제 저녁인데도 초라한 밥, 밥식은 초라한 거 먹거든요. 근데 맛있어. 튀김에 소고기까지 사요. 최고 조합이지. 뭘 더 말해야죠? 맛있어. 최고입니다, 최고. 튀김과 불들어. 그냥 끓고. 그만 찍어야지 하니까 불 들어왔어. 근데 좀 끓이게 다시 끓이 생길 것 같아. 그래도 깊게 보여주자. 베스가 탈까봐. 아니 바닥에 탈까봐 그쪽으로 끓이는 거거든요. 맛있어. 후에 내가 먹은 떡볶이 중에 오늘 좀 탑으로 끓이는 거. 정도 써야 되겠죠? 맛있어, 맛있어. 다 먹은 거고 오늘 먹은 떡볶이 탑으로 끓여.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어. 완전 최고야. 최고 만족. 너무 맛있어. 행복해요. 책. 오늘 컨디션 별로였는데, 오늘 체감이 몸보신하는 느낌이야. 너무 행복해요. 맛있어. 짱이야, 짱. 최고, 최고. 좋아요. 만족. 야를 삶아왔거든요. 삶은 날개 쫙. 두개. 와, 제대로 먹어요, 진짜 오늘. 반숙이에요. 완족 아니고. 아, 머리카락이 들어갔네. 좀 더럽지만 치워야겠어. 됐다. 오늘 진짜 찐으로 제대로 먹는다. 근데 좀 배부르거든요. 어묵을 좀 많이 먹어요. 남은 거는 나중에 좀 먹어야겠어요. 됐다요? 먹어야겠어요. 좀 배부르다. 이따 먹어. 전기장판이 고장나서 히터 온열기라도 바람 보니까 따뜻해서 좋네요. 너무 추운데 아, 이렇게 따뜻해야지. 좋다. 바닥이 좀 지저분하네. 고추튀김이다. 좋아. 이거 되죠. 추워 죽겠어. 전기장판 방탄소년인데 오빠들이 태국어랑 그대로 포장 안 했나 했던 게 아니라 했던 거는 노랑같으니까 교환해야지. 신기하겠네. 사장님. 추워지겠는데.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 트랙스가 좀 싫어서 안 타고 좀 힘들어요. 제가 좀 알겠어요. 양식. 그러면 너는 저기 트랙스가 트랙스. 인상 좀 있으시나요? 먹어볼게요. 이제 초대해서 초대해. 적당하긴 한데 좀 더 더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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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야. 이러면 되겠죠? 똑같아. 대탕이라 배 뜯어버리면 좋다. 아, 이거 치워야 돼? 아,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가족들의 단둘이도 잘 먹었어.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냈다. 그리고 너무 추웠다. 몸풍기 낀 채로 잠들구나. 머리 열렸다. 힘들었다. 근데 엄청 많이 피곤했다. 네, 수요일,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다니. 힘내서 열심히 하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랍장 꾸미려고 회사에서 서랍장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못 꾸며요. 왜? 너무 힘들어. 피곤해요. 잠 잘 거예요. 오늘 좀 일찍 자야겠어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